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 오늘은요, 엄마표 영어, 즉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ORT 책하고 그다음에 제가 써놓은 이 PT 봉선생 기초 구문 독해 책하고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부모님들이 쓰고 있는 이런 ORT 교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문장이 뭐몇 개씩 있나요? 뭐 저학년용 그러면 이렇게 한 세네 개씩 이렇게요.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우선 이런 ORT 교재를 공부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늘까요? 늘지 않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는요. 문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알아야지만, 즉 영어 해석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 또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런 책은요, 어때요, 어머님? 어떤 영어 규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자,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그러면 이 enough to라는 문장의 구조가 있어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 할 정도로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이렇게 딱한 문장 이걸 딱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의 구조를 기억할까요? 이 문장의 구조를 기억을 못한다 그 얘기죠. 당연히 못하죠. 왜?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재는 기억할까요? 아니요. 천재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우리 학생들 머리에 들어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고요. 즉 오늘 공부했으면 어때요? 내일 하거나 또는 이틀 후에 또는 한달 후에 이러한 규칙적으로 이러한 이 문장의 구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이런 ORT 북은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enough to라는 문장의 구조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이야기 형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반면에 그럼 제 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봉선생 기초 구문 독해인데 목차를 이렇게 딱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금방 이 목차 중에서 금방 나왔던 enough to 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요. 그래서 105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로 와 봤습니다. 105페이지. 그러면 to 하고 enough to 용법 있죠? 이렇게요. 자, 이 15 강에서는요, 이 to 하고 enough to 용법만 배우는 거예요. 자, 문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10 문장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걸 공부하면 그 다음날이나 또는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열한 문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 분사라거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포함하여, 이렇게 문장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이러한 문장을 한번 보고, 우리가 독해책에서 이러한 문장을 한번 보고 쑥 넘어가. 절대 천재라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 연습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제 구문독해에 있는 6강에 있는 문장입니다. 6강령은. 그래서 그러니까 6일이나 7일째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을 봐보면 이게 to be로 시작하는 문장, to 부정사로 시작 또는 ing로 시작하는 문장,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것, ing로 시작하는 것 또는 이렇게 to be나 이렇게 being으로 시작하는 이런 해석법이 다 달라요. 이러한 규칙을 알아야지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러한 규칙을 알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10문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4문제,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13문제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ORT 책에 규칙도 없이 그냥 한 문장씩 이렇게 한 문장씩 나오는 걸 공부한다고 학생들 것이 되겠냐고요. 절대 되지. ORT북이나 영어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 방식 또는 영어 학원에서 하는 수업 방식은 한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목차 봐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칭 대명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사형식 나오고 오형식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가지고 혼합 문제를 만들고 이 혼합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기서 만들었던 이 문장을 다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혼합 문장을. 이렇듯.
이렇듯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더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짧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면 아이들이 반복이 되냐고요. 반복이 안 됩니다. 영어 해석 상당히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그럼 영어 해석을 잘하려면 뭐예요? 규칙을 알아야 돼. 그 규칙이 많을 것 같죠?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그 규칙이 해봐야 100개도 안 돼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문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 문법 공부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석에 필요한 알아야 될 규칙은 1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 구문만 해석을 정확히 하면은 정확히 이 구문만 암기를 하고 자기 것이 되게끔 반복 학습만 한다면 충분히 누구든지 해석 충분히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이 해석을 잘하는 이유, 제가 장담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러한 훈련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한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책이에요. 꾸준히 한번 꾸준히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오늘 했던 걸 내일 시키고. 그 다음에 내일 했던 걸 모레 시키고, 모레 했던 걸 3일 후에 또는 한달 후에 이렇게 꾸준히 오늘 하고, 진도는 하루에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꾸준히 쓰게 하는 거예요. 예? 꾸준히.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자기 것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끄덕여 반복. 쉬워요. 해석은 특별한 머리가 필요하지 않는다니까요.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것이 반복.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해석은 누구든지 할수 있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할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학생들한테 이걸 쓰게끔 한다면 해석은 자동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ORT국 앞만 봐도 절대 해석 늘지 않습니다. 100% 장담합니다. 제가 100% 절대 해석 늘지 않아요. 왜? 해석의 규칙을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해석의 규칙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반복을 하게끔 하는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ORT 책 이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이런 공부 효과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해석을 잘하려면 뭐 어찌해야 된다고, 여러분? 구문 독해를 해야 합니다.